특이한 게 사는 거지. 환기를 하면 왜 환기를 시킬까요? 일단 실내 물질이 실내에가 거기에 오염 물질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오염 물질이 생기는 정도의 그 이상의 공기를 어때요? 항상 새 걸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온은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은 같거나 크다인데요. 최소한이 같거나 어쩌나 크다. 근데 이게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 이거 당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동원 기호가 나와요. 놀라운 사실. 옛날 제가 배울 때는 이게 중학교 들어가서 부동원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벌써 부동원 기호가 나온다. 양쪽이 싸움을 했어요? 으악! 갈라들었어요? 이쪽이 찔려서 죽어요. 날카로우니까. 이거 죽습니다. 깨? 거예요. 이쪽이 이깁니다. 누가 파요? 왼쪽이 제가 큰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아, 요건 뾰족하고 요만큼 땅덩어리 꼭 요런 모양으로 생각. 여기가 땅이 많지 않냐? 여기가 넓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 제가 괜히 그려가지고 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 되고요. 오염물질 발생량보다도 그 이상이 돼요. 그런데 오염물질 발생량이 서한도보다 이내이면은 관계가 없죠. 서한도보다 이내이면 그러겠죠? 서한도를 윗도르냐 서한도를 못 미치느냐 이것은 서한도는 알아봐야 되겠죠. 서한도보다 몇 배나 더 오바가 되는지. 그래서 서한도였고요. 그런데 바깥의 공기를 들여온다. 바깥의 공기를 100% 청정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바깥의 공기가 가정입니다. 바깥의 공기가 더 더러워. 그러면 환경이 안 되죠.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 어디 이렇게 다닌다 보면은 특정한 지역을 지나가면은 주변에 그 시골 그 사이에는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아주 시골에 향기가 나는 동네가 있어요. 축사들 막 많고 막 이런 데에는 막 분유 천장이 보이잖아.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공기 들어오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얼른 자동차 모드를 뭐예요? 실내 공기만 이렇게 바깥에 공기를 도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얼른 하잖아요.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도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한도 빼기 네? 외기의 포함량이에요. 알겠죠? 바깥에도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염물질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네. 외기의 농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호를 지금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기호를 안 쓰고 왜냐면 환기량 V는 신고량으로도 가능 물어봐요. V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요. X. X. 그 서한도는 CA라고 하고요. 외계 농도는 CO라고 하고요. CO. Out. 그래서 Out. Out.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발생량은 오염물질 발생량은 보통 이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고요. 밑에는 어차피 숫자예요. 숫자. 숫자로 드는 거예요. 밑에는 반드시 뭘로 계산한다고? 그냥 단위법은 뭘로 떨어지는 거? 숫자. 예를 들면 ppm이다. 퍼센트다. 그러면 다 그것을 퍼센트나 ppm을 띄고 뭘로 대입해야 된다? 숫자로 대입을 해야 된다. 알겠죠? 숫자 대입을 하면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뭘로? ppm이나 퍼센트나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고 숫자로 고쳐준 거라. 그러면 밑에 항우가 단위가 없어지겠죠? 단위가 없어지겠죠? 뭐 오염물질 발생량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시간당 실내 공기에서 얼마만큼 생기는가. 그럼 환기량은 뭐예요? 시간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당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네. 23번입니다.
나오고 그 뒤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사실 이렇게 환기량을 짚고 계산하라 식모양을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나온 적은 있지만 직접 계산하라라고 하는 난이도는 한동밖에 출제 안 됐어요. 이 CBT 시험 전에. CBT 시험은 거의 10년 내에서 12년 정도의 문제 축적이 된 그 정도의 문제 문항 중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봐주시면 돼요. 자, 공연장에서 건물에서 관람객이 500명이래요. 자, 관람객이 사람이에요. 얼마에? 500명이에요. 이 사람들 숨 쉬죠. 네. 그래서 숨 쉬는데 1인당 숨을 쉬니까 호흡을 하면서 CO2. 지금 이게 별지가 미스프린트예요. CO2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게 위에다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없어요. 밑에 하루가 돼야 돼. CO2 탄산가스를 발생량을 막 내보고 있어요. 얼마씩? 0.05입방미터씩. 얼마에? 1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은 총 500명이면은 1인당 요만큼이면 500명이 얼만큼씩 뿜어낸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아, 계산 해봐야죠. 왜? 500명 곱하기 0.05 입방미터 파워 명. 한 명당이니까. 네. 그렇죠. 계산하면은 25 나온가요? 1시간 동안에 25 입방미터의 탄산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500명이, 그렇죠? 500명이 총 1시간 동안 얼마? 25 입방미터의 탄산가스를 뿜어내고 있어, 실내에다. 그거 없애줘야죠. 네. 없애줘야 되는데, 요게, 요, 지금 요 계산이 뭐예요? 오염물질? 발생량이에요. 실내에서 요만큼씩 뿜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한도는 알고 있죠. 왜? 탄산가스 서한도를 적용하는 거죠. 그쵸? 탄산가스 서한도가 뭐예요? 탄산가스 기준이 얼마예요? 탄산가스 지난 시간에 0.1. 그렇죠. 0.1. 뒤에가 있죠? 퍼센트죠. 0.2%. ppm 그러면 1000ppm이죠. 그렇죠. 1000ppm.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1000ppm이 아니고 더 강화되게 해놨죠. 그렇죠. 이게 원래 기준이 탄산가스 서한도가 0.1%, 즉 1000ppm으로 규정을 그러는데 문제 조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얼마로 하라고? 600ppm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600ppm으로 하면은 1000ppm보다 더 적게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문제 조건이 600ppm이 서한도로 이렇게 조건을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서만. 그러나 이 문제 조건이 없으면 뭘로 해야 돼 지금? 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을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서한도가 600ppm입니다 라고 안 주어지면 표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1000ppm 숫자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기. 바깥에 공기를 어차피 들어와야 돼. 탄산가스를 희석시키려면. 그죠? 외기에도 어차피 탄산가스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요. 외기 도입을 하는데 여기 CO2 농도가 얼마씩 들어있어? 100ppm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와봤자 서한도가 500ppm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씩 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0ppm이다. 바깥에 공기 들어왔는데 탄산가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팍팍팍 이렇게 이 개선이 될 텐데 그만큼씩 안 되는 거죠. 네? 서한도하고 차이나는 500ppm 정도씩만큼만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이만. 자,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따라서 환기량 V는 요것 이상이어야 된다. 얼마만큼 오염물질 발생량, 그 다음에 뭐예요? 서한도 빼기 바깥 공기 오염 정도. 네. 계산기 표준이 저거는 뭐예요? 얼마나 오염됐어요? 저거? 25죠. 계산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산화물 얼마? 600ppm이죠. 근데 600ppm은 숫자로 나타내면 600 나누기 뭐예요? 100만이에요. 맞죠? 600 나누기 100만이죠? 이 말은 계산하면 6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죠. 맞나요? 네. 100만 분의 1은 아 이게 식을 지금 계산기 누르면 알아요. 600 나누기 여러분 계산기 이렇게 눌러도 돼요. 제가 그렇게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런데 해설해가 뭐 10에 마이너스 6은 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사학기사나 기사 공부와 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은 100만 0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10을 6번 곱한 거죠. 네. 그래서 10개 쓸 수가 있죠. 600 곱하기 16번 곱한 거.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죠. 분수는 10의 6승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6승과 똑같아요. 왜 마이너스 6승인가 보죠. 여러분들 지수계산. 숫자 붙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수라고 했죠? 지수라는 것은 가득 뻗은 숫자. 뭐라고요? 가득 뻗어 있어요. 번 줄기가 있는데 빼쪽하게 나와 있어. 이제 이게 몇승몇승몇회 곱했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지수의 계산에서는 만약 이 밑에 수가 같다면 지수끼리 곱할 때에는 더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야. 밑에 수가 같죠?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밑에랑 한 번만 쓰고 위쪽을 더해요. 그러면 몇 승이야 이게? 2의 5승이야. 요쪽 계산한 거라고 같으면은 이건 맞는 거예요. 2는 얼마야? 4. 2의 세제곱은? 2는 4에다 또 2 곱하니까 8이죠. 4, 8은 얼마야? 32라는 거죠. 아직 틀려요. 32인데, 요것이 32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을. 2는 4, 4에는 8, 8에는 16, 16에는 32. 아, 32 맞네요. 계산기 눌러보면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 아 딱 똑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수가 같을 때에는 곱하기가 되어있다 그럼 지수끼리는 더하면 돼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죠. 반대로 나누기가 되어있을 때는 빼면 돼요. 어떻게?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야. 그럼 뭐냐? 2의 하나 쓰고 2 빼기 3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면 뭐야 이게? 2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원래 이게 뭔 소리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뭐냐면은요. 써보면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써봐요. 2의 제곱이면 2번 곱한 거. 2의 세제곱이면 3번 곱한 거죠? 네. 3번 곱한 것이면은 약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분의 1이라고 해요. 맞나요? 네. 2분의 1은 2의 1승분의 1이에요. 1승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1승은 자기 자신이에요. 1승은 자기 자신? 왜 그런가? 1승은 자기 자신. 와, 이거 산수 계산인데. 맞나 이거? 한번 곱했다는 거예요. 두번 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곱한 거예요. 그것을 2의 1승이라고 해요. 0승은 한 번도 안 곱한 거예요. 모든 숫자의 0승은 뭐예요? 1이에요. 1. 모든 수의 0승. 이게 뭔 소리일까?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러면 2에 하나 쓰고 2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네. 2에서 2 빼면 얼마예요? 0이죠? 근데 2 제곱 나누기 2 제곱은 뭐예요?
같은 걸로 같은 거 나면 1 나오죠. 어떤 수든지 간에 0승이 되면은 어떤 수든지 0승이 되면 1이에요. 1. 숫자상으로. 근데 1승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1승은 자기 자신. 2는 2의 1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2의 1승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다. 다른 말로 하면은 10의 6승분의 1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다. 요 밑에 있는 분수를 위로 올려줬으면. 알았죠? 100만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요. 자주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1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분의 1은. 그래서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쓰기 싫은 건 뭐예요? 숫자로. 100만 써요, 그냥. 알았죠? 이렇게 풀이해도 돼요. 떼기. 바깥 공기 오염 100ppm 포함되어 있네요. 나누기 100만 숫자로 써야 되니까. 바로 쳐야 되니까. 알았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올 거예요. 4번 문제, 환기 횟수를 시간당 0.6회로 할 경우에 체중이 2,200m의 체력 비행 얼마인가? 그러니까 시간당 0.6회 한다 이 말은 무슨 회냐면 몇 회 한다 이 말은 실내 체적 체적 기준이에요. 가령 환기를 2번 한다 그러면 창문을 열다 닫다 2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실내에 있는 공기를 전체 다 바꾸는 것을 1회로 치는 거예요. 실내 공기 전체의 체적을 어때요? 새 공기로 다 바꾸는 것을 한 번, 1회. 환기수가 몇 번이냐? 0.6번이었다. 근데 실내가 전체 얼마나? 이게 얼마예요? 곱하기 얼마였어요? 2200m였죠? 실내가? 네. 문제가 2200m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환기를 하는 건 아니고 60%만 환기가 된다. 시간당 분수의 0.6회는 곱하기 하면 60이 1200이 되겠죠. 25번 문제. 인체 활동 시의 대사를 표현하는 단위는 여기 처음 적은 단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2009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공조 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이 문제는 유일무이한 문제. 한 번 나온 문제예요. 혹시나 재수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대로 보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보고 하라. 근데 이제 인체 활동 시의 대사를 표현한다. 이게 환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람이 왜 이게 얼마만큼의 공기를 필요로 할까?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활동 대사량 단위로 MVT라고 해서 1분당 체중 1kg 나가는 사람이 산소를 3.5ml, 밀리리터, 밀리리터니까 1000분의 1이에요. 식 소비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체중이 만약 60kg짜리면 60kg 곱하기 3.5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계산하라는 아니고 단위를 물어본 거예요. 인체가 활동할 때 활동 대사량이고요. 아래 말은 아무것도 안 할 때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안정시 활동 안 할 때 대사량을 아래 말이라고. 뒤에 말은 기초 대사율. 기초 대사율은요. 사람이 기본적인 장기나 이런 것이 움직일 때 실제 세포가 활동을 할 때 근육 쓰나 힘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렇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각 장기들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율이라는 것은. 근데 이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 대사율이 높다고 해요. 몸에 근육이 적은 사람은 기초 대사율이 낮아요.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많이 생기면은 근육이 많이 생긴 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살이 그만큼 안 찐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상승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은 맞게는 에너지 소비가 기초 대사량의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하고 만큼 많으니까 지방 축적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고 건강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인체 활동시 대사를 표현하는 것은 답은 3번이 있죠. MBT. 그 다음에 CET는 어떤 대사량, 대사율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CET는 뭐예요? 수정 유효온도예요. 수정 유효온도. 그러니까 여기다 해설을 안 썼어요. 수정 유효온도. ET가 유효온도니까 CET가 컬렉티브 ET라고 했죠. 수정 유효온도. 26번. 인체 신진 대사량과 방열량. 사람 몸에서 열나도 없구나, 말도. 그리고 신진 대사량과 관계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신진 대사량과 사람 몸에 흡수하고 뿜어내는 방열량이 똑같은 경우는 체온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 있잖아. 두 번째, 신진 대사량이 세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양분을 태워서 이 발열을 하는 열이 나오는 그 양이, 에너지 양이 몸 피부 표면을 통해서 방출하는 그 방열량보다 크면은 몸에 열이 쌓이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복부 높은 범위를 느낀다.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몸에서 신진 대사량이 적은데 에너지 소비가 적고 세포에서 칼로리를 소모해가지고 불을 태우는 그 양이 적은데 피부를 통해서 방열량, 밖으로 나가는 열이 많아요. 손실이 많아요. 이게 실내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춥게 느낀다. 그러니까 표면적을 줄이는 행동으로. 왜? 이것도 열량은 면적, 열동과열 온도 차이에요. 사람의 피부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움츠려는 거예요. 움츠려서 피부가 쫄아드는 거예요. 어동어동이 알겠죠? 피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움츠려. 표면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우리 작업이. 넓적지근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더우면 어때요? 움츠리는 게 안죠? 열을 발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면적을 넓혀. 다 걸려, 그냥. 접힌 데를 펴. 응? 어? 날개 그렇잖아요? 네. 어디하고 접촉면적을 넓히는 거야? 공기하고. 더 좋은 방법은 몸에 딱 피를 붙여. 그건 아니고요. 사람 몸을 피튜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냉동 기술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응용하는 게 빨리빨리 열 전달을 하면서 체온을 빨리 방출하기 위해서 요즘 쿨 설비가 나오잖아요. 네? 공기 통기성을 좋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4번. 신진 대사량과 전체 몸에서 방열하는, 방출하는 열량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자, 이렇게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상관없다, 이런 소리 나오면 한 번쯤은 이 기술적인 부분은 모든 것이 문제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 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알았죠? 서로 상관없다. 아, 상관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데 상관없다. 그럼 뭐하러 문제를 해요? 27번. 화재 발생할 때 연기를 방연구에 등의 건축물의 일정한 구획 내에 가둬놓고 이것을 건물에서 배출한다. 화재 발생 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트 그러는데요. 덕트 설비가 요 다리 MBT입니다. 알겠죠? 다리 MBT. 활동 시에 대사. 26번은 정리해보면 신진대사량하고 그 다음에 방열량, 신체 방열량, 신체에서 열을 뽑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노트 정리해야 되니까 방열량과의 관계예요. 두 개가 같아야지만이 뭐예요? 체온이 어때요? 일정해요. 알았죠? 방열량이 더 많으면 뭘 느낀다고? 추위를 느낀다고. 방열량이 적고 몸에서 뿜어지는 열이 많으면 뭘 느낀다고? 범위를 느낀다. 이런 거예요. 증기가 관계가 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여러분 덕스 설비가 일반적으로 지금 덕스 설비 진도를 안 나가세요. 공조 설비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공기 조화기 속에 들어 있는 공기 여과기, 여필터, 공기 시설용 공기 세정기, 가열용 공기 가열기, 식혈용 공기 냉각기, 가열 코일 냉각 코일, 그다음에 가습기와 방습기가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덕트로 품어서 실내로 공급을 해줘요. 이런 것은 덕트 설비가 기본적으로 공조를 위한 덕트가 있어요. 공조 덕트는 냉난방을 위한 설비죠. 그래서 냉풍 넣어주고 온풍 넣어주죠. 근데 화재에 관련된 덕트가 있어요. 화재. 응? 이해하셨어요? 화재에 관련된 덕트가 있는데 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뭔 설비라고 하냐면 연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재연 설비라고. 뭐라고요? 재연 설비. 재연은 뭐냐면 연은 연기, 재는 제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조덕트는 냉난방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환기를 위한 거예요.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 이런 건데요. 대부분 이제 재연 설비는 뭐냐면은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뭘 제거하는 거예요? 연기를 제거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직접 불에 타서 죽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살아있을 때 타는 게 아니야. 이미 죽은 사람이 불에 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요? 사망사고 대부분 화재시 사망사고는 연기질식이에요. 유독성 연기질식으로 인해 사망사고. 그러니까 이제 보도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그 상태로 멈춰 있으니까 화염이 번지 시키라고 하는 거죠. 시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숨은 멀쩡한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는 거 혹시나 몰라요. 건물이 붕괴됐을 때 그때까지 잘 피했어요. 예를 들어서 못 빠져나갔는데 소방은 병이 안 갔어요. 했는데 천장에서 무너졌다 맞았다 구조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 조금만 돼 매우 희박한 경우 대부분 연기 지식에서 바로 쓰러져요.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가열 물질을 타면 화학반응이 있어요. 고온에서 화학반응이 있어요. 서로 성분이. 그래서 유독성 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유독성 가스가. 근데 이거 녹아내리는 경우도 이렇게 하죠. 가스 녹아내려고 머리에 떨어져서 이제 그 녹아내리고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가스 일단 가스가 발생해 연기 발생하고 이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 지식에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산소호흡기관이 이러고 있으면은 충분히 생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사람이 화재가 발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질식 뭐 거의 이런 상태로 이제 돌입을 해서 죽기 직전까지 몽통하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의 맛에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담배. 담배가 그거죠. 불안전도 있을 때. 온갖 2천 정도 가까운 유해 가스가 나오는데 중독돼 있는 거죠. 담배는 그 27번에 뭐죠?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방연계, 연기를 퍼지는 것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나누고 건물에 입장한 구역에 하더라도 이것을 건물에서 신속하게 배출을 해주는 설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재연 또는 대연. 재연 또는 뭐라고? 배출한다고 해서 뭐라고? 배연. 28번. 다음 중 배연 방식이 아닌 것. 자연 배연 방식, 국소 배연 방식, 스모크 타워 방식, 기계 배연 방식 그랬는데요. 이 화재가 나면은 어느 일부분만 국소 배연 이런 건 잘 안 해요.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스모크 타워 같은 경우는 건물 보통 중앙 부위에 집합을 시켜서 닥트가 연결돼서 층별로 실별로 나오는 연기를 어때요? 중앙에 연통 역할을 하는 스모크가 연기하니까 타워가 탑이에요. 환기구를 만들어요. 대기구를.
그걸로 통해서 신속하게 연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스모크타워라는 식이고요. 기계배연 방식은 팬을 설치해서 팬으로 강제로 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배연 방식은 연기가 발생하면 대부분 뜨거운 연기 상태예요. 연기가 뜨거워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초반에는 화재 화염과 함께 하면서 연기가 위로 떠요. 실내에서도 위쪽으로 떠. 와, 화염과 접촉한 연기이기 때문에 보통 기체는 성분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스팀만 늘어나니 집합처럼 튀어지죠? 부피만 늘어나니까 비행량이 가벼워져서 위쪽으로 떠요. 풍선 따뜻하게 하면 부풀하고 뜨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화재 날 때 대피하는 요령이 코에 호흡기에 곧바로 독성가스가 이렇게 잘 스며들지 않도록 손수건이나 이런 것을 물기에 적셔가지고 코를 어때요? 막고 구석 쪽에 낮은 곳으로 해서 가라. 그렇게 돼 있죠? 피할 때 몸을 숙이고. 그 이유가 이제 연기가 특성상 처음에 화재가 나면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뜨고요. 밑으로 쪽으로 아까라고요. 그 다음에 벽 쪽은 차잖아요. 차가워서 신장 차가운 게 위쪽으로 이렇게 깔았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로를 삼아서 대피하라는 거예요. 꽉 찼을 때 연기가 찼다는 구석 쪽으로.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이제 시험 문제는 이 화재 관련이 두 개만 이렇게 대연 설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